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류일임 위원장이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영상 예고편을 접속 차단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는데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선 류일임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김만배 신앙님 녹취를 인용한 언론을 상대로 심의 민원을 넣었단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아들과 처제 등 가족과 지인의 집중적인 민원 제기 배경을 물었지만 류 위원장은 거듭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한 줄도 몰랐고 그 뒤에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그 왜 했냐? 아들은 몰랐고 처제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조카는 몰랐습니까? 예, 다 몰랐고. KBS 동기들은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전 직장 동료들 한 것도 몰랐습니까? 예. 여당은 민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며 류 위원장을 거들었습니다. 가족, 친척, 지인 등은 민원을 금지 제한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지난해 서울의 소리가 김 여사 명품백 영상 예고편을 공개하자 류 위원장이 접속 차단을 시도했다며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야당이 공개한 카톡에는 방심위 직원이 류 위원장이 영상이 공개된 당일 밤 11시가 넘어 긴급 안건 상정을 지시했다며 누군가에게 영상의 링크를 전달하는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모습입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보도권. 방송 22시간 전에 긴급 심의 요청했어요. 본인이 판단한 건가요? 누구시 지신가요? 제가 판단한 일입니다. 사전 심의는 헌법 위반이죠. 방심위는 공식 입장을 통해 위원장 단독으로 긴급 심의를 제안할 수 있으며 실제 심의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